네, 제 채널 이름이 사실 연고맨이거든요. 연고맨이요? 예. 제가 인터뷰 그만해. 안 돼.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오케이. E-T. E-T. 코사인 사인이 없으니까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헤비사이드 해야 된다. 헤비사이드 해야 되는데 분모 모양을 좀 바꿔 줘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 보기에 E-T 이런 꼴이 있고 시간 함수 0 라플라스 구하는 문제라면 보기 et 있고 0 라플라스라면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인데 여기 앞에 s에 곱해져 있는 거는 합 2에 곱해져 있는 거는 곱 합해서 3이 되고 곱해서 2가 되는 건 뭘까요? 어떤 두 수를 합하면 3이 되고 어떤 두 수를 곱하면 2가 돼요. 이 두 수는 뭘까요? 1하고 2죠. 합하면 3이 되잖아요. 1 더하기 2는 3. 1 곱하기 2는 2. 이런 모양이 있다면은 이거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2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바꿔주고 헤비사이드 공식을 써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헤비사이드 공식을 하기 위해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A를 구하기 위해서는 A를 구하기 위해서 S 플러스 2를 가려줘요. 그러면 S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3인데 여기다 뭘 넣어줘야 되죠? S 플러스 2에서 0이 되는 값 S는 마이너스 2를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 되겠죠. A는 1. B를 구하기 위해서 S 플러스 1을 가려줍니다. 그러면은 S 플러스 2, 2S 플러스 3이 되는데 뭘 넣어줘야 되죠? S 플러스 1, 여기서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죠.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1이네요. 답은 좀 쉽게 나왔네요. s 플러스 2분의 1, s 플러스 1분의 1. 이거 0 라플라스 하면은 e-et, e-t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15번 풀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0 라플라스 변환. 우리가 계속 풀었던 문제는 s 앞에 뭐가 안 곱해져 있었어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S 앞에 뭐가 곱해져 있으면 안 돼요. 개수가 곱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6을 없애줘야 돼요. 6을 없애줘야 돼요. 6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 S 앞에 이상한 게 있으니까 없애줘야 돼요. 6S 플러스 1 6S 플러스 2 분모 S에 6이 곱해져 있으면 안 되는데 6을 없애주기 위해서 6분의 1을 곱하고 6분의 1을 곱해요. 전체 6분의 1을 곱하면은 똑같잖아요. 3분의 3에 밑에 2분의 1 곱하고 밑에 2분의 1 곱하면은 2분의 3, 2분의 3 어차피 1이에요. 똑같이 곱하면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6분의 1을 곱하면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S 플러스 6분의 1 전체에다 6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S 여기다 6분의 1 곱하면은 3분의 1. 여기에는 왜 한 군데만 곱했냐. 3S에 이거는 곱하기로 묶여 있잖아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곱하기로 묶여져 있고 3S에 곱하면은 3분의 1 곱하면은 S죠. 우리가 3분의 1을 3에다도 곱하고 S에다도 곱하고 그러지 않아요. 곱하기 되어 있는 형태에는 한 군데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을 여기다 곱한 거예요. 6분의 1을 여기다만 곱해도 돼요. 한 군데야만 곱하면 된다. 우리는 6s를 없애기 위해서 6분의 1을 곱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거를 또 헤비사이드 함수를 써야 돼요. 아우 어려워 어려워. 0 라플러스 변환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헤비사이드 함수를 하면은 s분의 a s 플러스 6분의 1 b 꼴의 형태로 바뀔 수 있어요. 이 꼴로 바꿔줄 수 있는데 a하고 b를 구하는 게 관건이다. A하고 B 구해봅시다. S를 가리자. 좌변에 S를 가리면은
S 플러스 6분의 1, S 플러스 3분의 1인데 여기에 뭘 넣어줘야 돼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넣어줘야 돼요. 분모를 0으로 만들려면 S가 0이어야 되죠? 0 넣어봅시다. 6분의 1, 3분의 1. 요 계산하면은 번분수 나왔네요. 번분수. 이거는 한번 강의 한번 보고 오세요. 여기서는 금방 해보겠습니다. 3분의 1 나누기 6분의 1이니까 이거를 3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답은 2. A는 2예요. 이제 B를 구해봅시다. B. S 플러스 6분의 1을 가리면은 S분의 S 플러스 3분의 1. S 플러스 6분의 1을 0으로 만드는 값은 뭐죠?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6분의 2.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B는 마이너스 1, A는 2. 그러니까 S분의 1 곱하기 2는 역 라플라스 하면은 1을 라플라스 취하면은 S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S분의 1을 0 라플라스 하면은 1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쪽은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S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를 0 라플라스 취하면은 2 마이너스 6분의 1 T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게 되겠네요. 답은 2번. 해보니까 어렵네요. 0 라플라스. 이거 사람들이 막힐만 해. 램프 함수, 램프 함수. 램프 함수 같은 경우는 기울기. 이런 모양. 기사 문제에서는 이런 모양만 써져 있는데 사실 여기 밑에도 있는 거예요. 0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램프 함수는 그냥 대각선. 대각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대각선. 이 대각선 어떻게 푸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수학인데요. 만약에 이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은 x분의 y값을 하면 돼요. 만약에 3일 때 0을 지나고 저기 점이 3,6이다. 그러면은 x 대신에 3, y 대신에 6을 넣으면 2잖아요. 이게 기울기 값이에요. 2, 기울기 값. x분의 y, 이게 기울기 값입니다. 기울기 값.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만약에 5, 여기 만약에 6, 5,6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0,0도 지나고 그러면은 이거의 기울기는 뭘까요? x분의 y, 5분의 6입니다. 램프 함수의 기울기 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분의 1 지날 때 1 지나고 3 지날 때 3 지나죠? 1분의 1, 그래서 기울기 이거는 기울기 1입니다. x분의 y인데 1,1이잖아요. 오케이. 램프 함수는 이 정도로 하고 구해봅시다. 램프 함수. 램프 함수가 다음 파형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딱 된 게 y는 t 그래프예요. y는 t 그래프. y는 t 그래프인데 t 앞에는 기울기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라플라스 취하면 s제곱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대각선 화살표. 대각선 화살표 있으면 s제곱분의 1을 생각하면 돼요. s제곱분의 1. 기울기는 여기 친절하게 나와져 있네요. t분의 2. s제곱분의 1에 t분의 2 기울기를 곱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t분의 2 t 이런 함수인데 라플라스 취하니까 t 부분이 s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t분의 2는 상수고 t분의 2는 숫자고 라플라스 변환. 다음 파형의 라플라스 변환. 다음 파형은 t인데 라플라스 취하면 s 제곱분의 1. 그래서 s 제곱분의 1인데 기울기를 곱해준다. 설명은 좀 어려웠지만 다음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이해해봅시다. 이건 좀 어려운데 이게 2, 3년 안에 나왔던 문제라서 풀어드립니다. 이렇게 짝대기. 짝대기 있죠? s제곱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짝대기는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여기는 밑으로 갔죠? 마이너스 t분의 2니까 마이너스 t분의 1을 곱해줍니다. 기울기가. 여기 마이너스 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t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0에서 t만큼 이동했죠? e-ts.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TS, 마이너스 TS, 마이너스 TS. 1번이네요.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T분의 2이고 여거는 짝대기. 기울기가 있으니까 S제곱분의 1. 이건데 이동했으니까 E-TS.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죠? 짝짝. 위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문제 보세요. 16번은 쭉 가는 거예요. 이건 쭉 가다 꺾였죠? 쭉 가다 꺾였는데 이 값이 2,5예요. 2,5예요. X값은 2, Y값은 5예요. 기울기 값은 뭐죠? 2분의 5예요. 기울기 값은 2분의 5. 경사가 있는 그래프는 뭐라고 했어요? T 함수라고 했어요. 이거는 S제곱분의 1이고요. S제곱분의 1 다 있죠? 그리고 기울기 2분의 5, 2.5. 2.5 다 있죠? 이거 어떻게 부르냐? 1마마. 1마마. 이렇게 그래프 있는데 딱딱 상어. 상어 지느러미 있는 모양이 있다면은 1마마. 답 1번. 1마마. 이거 좀 까다로우니까 이런 방법으로 외우세요. 다음 문제. 이거 보니까 상어 그거네요. S제곱분의 1이고 기울기는 T분의 2네요. T분의 2, T분의 2, S제곱분의 1. T분의 2, S제곱분의 1. 다 똑같으네. 이걸로 판단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상어 모양은 1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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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이너스로 묶여있지만 이거 풀면은 TS, E-TS고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법칙 써서 정리해주면은 E-TS 이거잖아요. 이걸 정리하면 이건데 1마마. 답은 1번. 20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 이거 맞추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맞추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라서 맞추는 사람이 이상한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한 거 보였죠? 요 기울기 X값이 2고 2,1이죠? X는 2, Y는 1.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1인데 그리고 이렇게 경사 이거 S제곱분의 1이죠? 2S제곱분의 1 다 곱해져 있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 구분할 수 없어. 그런 다음에 1마마. 다 1마마예요. 풀 수가 없지.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1마마까지 했는데 안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4S 있죠? 마이너스 4S 있죠? 여기에도 마이너스 4S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1마마 그리고 지수 모양이 그대로 하나 와야 된다. 오케이? 이것까지 외워주면 퍼펙트. 그러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이거 지느러미 문제는 이거 틀리라고 나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푸는 거 아닌데 가라로.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10년에 한번 나오는 문제인데 이건 답을 외워두세요. 답을 외워두세요. 기울기 이거 기울기 뭐예요? X값 분의 Y값이죠. X값 T, Y값 A. T분의 A 그리고 경사네요. S제곱분의 1. 이 꼴이 있는 걸 찾아봅시다. S제곱 T분의 A. S제곱 T분의 A. 1번. 이것도 S제곱 T분의 A 꼴이 있죠. 이건 없어요. S제곱 T분의 A 꼴 없죠?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무한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꼴이 나오려면은 1마 이런 꼴이 있어야 돼요. 1-A분의 A 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게 무한급수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버리는 문제예요. 사실 버리는 문제인데 이거는 답 암기하는 문제. 1-A분의 A 꼴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겁니다. 와 진짜 어렵죠? 라플라스 뒷부분 가니까 엄청 어려워졌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기본 수학이 나와서 그래요. 제가 기본 수학을 좀 더 자세히 할 시간이 있다면은 좀 더 괜찮았을 텐데 제가 부족한 점도 있겠고 수학을 많이 알려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곧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네요. 라플라스 변환 99%.
졸업장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1%는 다음 주에 시험 끝나고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라플라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십시오.